네, 마켓리드와 더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뵙는 시장 전략 시간입니다. CIO 공무원연금에서 CIO를 하셨던 이창훈 대표님하고 이번 주 마켓리드를 하면서 진행자인 저로서도 좀 이렇게 귀담아 들을 만한 말씀들을 몇 가지 들었습니다. 시장을 예측하거나 전망하려 들지 말고 시장이 말하는 거 그냥 듣자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의 이러한 어떤 시도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전망한다기보다도 시장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어떻게 움직일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건데요. 우선은 지난주 수요일 날 미국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날 FOMC 당일에 금리, 미국채 수익률, 안정세 그리고 증시의 상승세가 왜 목금으로 이어지지 못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그렇다면은 이번 주부터가 또 이제 새롭게 방향성을 잡아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움직이면은 그것이 시장이 그나마 방향을 잡았다고 볼 수 있는가의 그 판단 기준을 한번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보시면은요. 나스닥은 지금 이렇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자면은 5일선 그리고 빨간색이 21선, 그 아래 60일선, 요 세 개가 지금 몰려 있습니다. 지난번 120일선 지지받고 올라와서 이렇게 상황이죠. 아마 차트 매일 점검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라면 우리 코스피가 지금 딱 그래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코스피도 5일선, 20일선, 60일선이 그냥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며칠간의 캔들은 이렇게 길게 펼쳐본다면 한 1년 정도 남짓 펼쳐본다면 일간 차트를 펼쳐본다면은 이게 꼬물꼬물거리면서 그냥 움직임이 없더라고도 볼 수 있죠. 수요일 날 53포인트 나스닥 53포인트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FOMC가 우호적으로 해줬다고 했음에도 근데 목요일 날 409포인트나 빠지고 금요일 날 페이스북 덕분에 조금 올랐습니다만 주간으로 마이너스 0.8% 그런 상황이죠. 자 여기서 이제 애플 아마존닷컴, 알파벳 C, 구글이죠. 이른바 FANG 주식들은 고만고만합니다. 지금 1, 2주 간격으로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해봅니다만 올랐다고 하기도 그렇고 내렸다고 하기도 그렇고 왔다 갔다죠. 다만 페이스북이 지난 주말에 나스닥을 갔다가 그나마 다우나 S&P500보다 아웃퍼포머 하는데 상당히 기여했습니다. 하루에 4% 넘게 올랐으니까요. 다우존스도 보시면은 다우존스는 120일이 아닌 60일선에서 지지받고 올랐으니까 최근 들어서 훨씬 더 나스닥보다도 좋은 모습이죠. 벌써 차트의 양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약간 이제 둥그렇게 돌아가는 모습 이런 부분은 사실상 차티스트들은 굉장히 주목하는 패턴입니다. 뭔가 힘이 빠져가는 거냐? 이러다가 이제 치고 올라가면은 그러한 가설은 물론 기각됩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이 이격도 너무 벌어졌고 뭔가 이 RSI나 뭐나 할 것 없이 거래량이 발딱 썼던 것은 지난 금요일이 쿼드러플 미칭데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목금 이렇게 빠지면서 특히 금요일날 많이 빠지면서 주간으로도 마이너스입니다. 자 다우존스에 편입된 종목들 보시면은 JP모건 체이스나 골드만삭스가 최근 들어서 우리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금융주가 금리 상승기에 조금 수혜주다 해서 왔는데 이렇게 18일날 윗꼬리 19일 날은 아랫골이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나이키는 실적이 별로 안 좋았고요. 캐터필라도 잘 달려오다가 지금 18, 19 이틀 연속 음봉이 나왔는데 비자가 6.24% 부러졌습니다. 비자. 아마 우리가 지금 미국채 수익률에만 집중을 하는데 이런 지금 이슈들도 뭔가 시장에 은근히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유럽 쪽에서 이른바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로 인한 또 새로운 웨이브, 새로운 어떤 그 유행이 시작된 것 같다 하는 그런 CNBC 기사죠. 여기는 프랑스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파리에 봉쇄령을 또 실제 내렸죠. 물론 작년과 같은 2차 만큼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여기는 독일입니다. 메르켈 총리는 다시 뭐 봉쇄를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합니다만 독일 내 또 보건 전문가들은 그래서는 안 될 텐데 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 여기 미세하게 잘 안 보이는 요 빨간색의 사망자 숫자가 그다지 높지 않다면은 이제 좀 저 개인적인 희망입니다. 너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코로나 할 거 이제 좀 그만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탈리아나 폴란드도 보시다시피 확진자 수는 확 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감히 드리고 싶지 않은 말씀인데 그나마 유럽이 서둘러서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 백신 접종하고 있는 와중에도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것은 그다지 좋은 소식은 아닌 듯합니다. 자, 그리고 S&P500에서 어떻게 된다가 아니라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장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갖다가 우리는 쫓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위클리로 S&P500의 위클리로 보시면은 지금 MACD나 RSI 같은 위클리 차트상에서 과매수 국면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겁습니다, 시장. 그리고 지금 여기서 끝부분에 보시면은 살짝 이 후행스팬 보시죠. 종가 기준의 후행스팬을 보시면은 여기서 살짝 이중 천정의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겁니다. 이제 열면은 또 이제 가는 것이죠. 열면 또 가는 것이고 또 가는 와중에 여기서 과매수 신호는 더욱더 길어지는 또 계속 그런 식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변동성 지수 S&P500이나 여기서 나스닥 100을 보신다면은 아직까지 나스닥 100만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빅스가 놀고 있다면 그리고 S&P500도 이 정도 구간에서 놀고 있다면 20 아래로 확실히 떨어져서 놀고 있다면은 뭔가 시장은 편안한데요. 물론 그렇게 긴장하는 건 아닙니다. 금융위기 때만큼이나 지난번 작년 3월의 팬데믹은 빅스의 흐름으로 봐서는 시장에 미친 충격은 상당히 금융위기에 거의 뭐 필적할 정도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절대적으로 마음 놓을 수준은 아니다 하는 것은 살피자는 얘기죠. 시장이 증시가 그렇게까지 긴장하는 모습은 아니나 특히 나스닥 100은 S&P500보다도 조금 더 긴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FOMC 다시 한번 복귀해 보시죠. 이렇게 화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코로나 시국이니까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인데 제롬 파월 의장 보이네요. 화면이 화상도가 별로 안 좋아서 여기는 딱 얼굴이 보니까 보입니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의 총재고 여기 금발로 봐서는 여기가 라일 브레이나드 이사 같은데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했다는 건데 뭐 제가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코로나가 겁이 나서 워싱턴 DC 연준 본부 빌딩에 모여서 해라. 그래서 비행기도 좀 타고 호텔도 좀 이렇게 예약해서 좀 며칠 묵고 그래야 자기들이 늘 말하는 경제가 살아나는 하나의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이거는 사설이고요. 자, 여기서 보시죠. 빨간색보다도 이 파란색 부분을 봐주십시오. GDP가 6.5% 이번에 성장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지난 12월 3개월 전에 4.2% 했던 게 6.5%까지 왔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대통령 바뀌었고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갔고 그 이전에 또 1월 5일 날 그거는 1월 20일이었다면 1월 5일 날 조지아주 선거, 상원 선거 두석이 결국 민주당으로 넘어가서 이른바 블루웨이브가 현실화되고 그 이후에 또 될까 말까 싶었던 규모가 줄어들까 싶었는데 결국은 원안대로의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이 통과되고 통과되자마자 또 슬그머니 나오는 얘기는 추가적으로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애초 2조 달러 했던 게 지금 4조 달러 가능성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엄청나게 올랐고요. 실업률은 애초 12월에 5%에서 4.5%로 낮아졌으니 실업률도 좋아진 겁니다. 인플레이션, PC 인플레이션, 퍼스널 컨섬션 익스펜디처 이게 이제 연준에서 보고 있는 인플레이션 지표죠. 1.8에서 2.4, 어떻게든 2% 좀 넘기고 싶다는데 길게 봐서는 2% 전망치, 코어도 1.8에서 2.2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0.1로 나오는 것은 지금 0에서 0.25 사이의 타겟 레인지 아닙니까? 그 중간이 0.12죠. 지금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현하다 보니까 0.1인데 2023년까지 계속 가자는 얘기고 길게 봤을 때 이른바 중립금리는 여전히 2.5%입니다. 자,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굉장히 좋아졌고 제 일감은 이렇게 좋아졌으면 주가는 가야죠. 그런데 하루만 가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점도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 점도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2021년 금년 말에 금리 올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년, 후내년 가서도 중간값은 여전히 제로금리입니다. 다만 12월 대비 지난 석 달 전에는
석 달 전에는 2020년 12월이니까 2020년 한 칸이 더 있는데 2021년, 자, 2022년에 금리 올리자 한 명에서 네 명으로 그리고 2023년에 다섯 명이었는데 여기가 지금 일곱 명으로 여기 일곱 명 그냥 올리지 말자가 아홉 명입니다. 그런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중간값은 그대로입니다만 평균이 올라갔죠. 시장은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연준위원들 가운데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네 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저런 파월 의장이 여느 때에 비해서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서울경제에서 제가 캡처한 하나의 저 정리된 그래픽인데요. 이 국채 금리, 금리라기보다는 국채 수익률이죠. 용어가 금리 했다가 뭐 수익률 했다가 합니다만 엄밀하게는 국채 수익률입니다. 그것이 시장 금리이기도 하고 수익률이죠. 자, 거기서 막 금리 하는데 이거는 경기 회복 때문에는 긍정적인 신호다. 시장이 무질서해지지 않는 한 개입 없사 없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 말했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뭐 추가적인 양적 완화 말이 됩니까 지금? 이 FOMC 할 무렵에 사상 최고치였는데요. 다우하고 S&P 500이 거기에다 대놓고 뭘 또 더해서 개입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시장의 오바입니다. 아니면은 월가는 막상 그러지도 않는 가운데 우리 국내에서 언론 매체나 뭐 유튜브를 비롯한 경제 채널에서 너무 이런 걸 갖다가 어디서 한 군데 언급된 걸 가지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해줄라나요? 이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낙관적 경제 전망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표의 성격상 작년보다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필립스 곡선에 대해서는 이제 파월은 계속 강조합니다. 세상이 바뀌었다. 이렇게 X축으로 실업률, Y축으로 인플레이션 해놓으면은 이렇게 실업률이 낮아지면은 인플레는 올라가겠죠. 실업률이 낮아지는 만큼 경기는 뜨거워지고 물가는 오르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경기는 나빠지고 물가는 떨어지는 이런 식의 오목한 볼록한 뭐 보기 나름입니다만 그런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게 경제학 개론에서 우리가 배우는 필립스 곡선인데 이제 그런 커브가 안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런 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파월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시장으로서는 지금 딱히 반박하기가 힘든 것이 이거는 가봐야 하는 겁니다. 향후 2, 3년 한번 가봐야 되는 거예요. 2023년까지 제로금리 하겠다는 그때까지도 진짜 실업률은 그렇게 낮아질 거라고 전망하는 가운데 인플레는 안 살아난다고 연준은 예측하고 전망하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은 아닌 것 같은데 뭐 힘 있는 연준이 그러니 딱히 반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인플레이션 오버슈팅이 좀 나올 수 있다. 인플레가 연간 한 2% 살짝 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금리 인상으로 우리가 대응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다. 한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 파월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저금리와 금융 불안정 사이의 관련성, 즉 금리가 너무 낮으면 금융시장의 불안정, 이거 버블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 관련성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다. 그냥 우겼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다가 며칠 있다가 이틀 후에 SLR도 나와버렸죠. 자, 이제는 참 별것도 다 우리가 체크하고 가야 됩니다. SLR 한번 미리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3월 초에 말입니다. 여기는 셰럿 브라운이라고 해서 민주당 의원이죠. 상원의 은행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우리로 치면 국회 상임위 위원장인데요. 은행위원회 위원장, 세죠. 연준의 보스입니다. 연준의 보스인데 여기하고 또 민주당 매사추세츠의 상원의원 굉장히 진보적인 좌파 성향의 엘리자베스 워렌 이 두 사람이 3월 초에 연준의 제롬 파월하고 랜덤 컬스 그리고 연방예금보험공사 의장 통화감독청장한테 이 SLR Supplementary Leverage Ratio 은행들 분모에는 총자산 분모에는 총자산 그 위에 분자는 자기자본 이게 자기자본 비율이 되겠죠. 근데 이 자기자본 비율을 3% 유지하든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은행들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GSIB 뭐 이런 것까지도 알아야 되나? Global Systematic Important Banks 뭐 이런 의미인데 이런 애들, 골드만삭스니, JP모건 이런 것들 여기는 진짜 자본 비율 좀 제대로 가져가라. 너희들 휘청하면은 전 세계가 힘들어하니까 너희들은 3%가 아닌 자기 자본 비율 5%는 유지해 하는 이런 그것이 있었는데 작년 3월에 국채도 집어던지면서 국채 수익률 폭등을 하니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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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모에 지급 준비금 지준하고 그리고 미국 국채는 빼줄게. 그러면은 자기 자본 비율 맞추기 위해서 자본 확충해야 된다든지 뭘 덜 산다든지 지준 쌓일까봐 예금 덜 받고 예금을 덜 받으니 대출도 덜 나고 그런 거는 없어질 거 아니냐 해서 1년 동안 하지 말자 했는데 엘리자베스 워렌하고 저 은행 상원위원장 두 사람이 정치권에서 그만하지. 그렇게 하면은 월가 은행들이 대형 은행들이 그렇게 해서 뭔가 또 은행 시스템, 뱅킹 시스템이 흔들리고 그건 잘못하면 전반적인 파이낸셜 마켓 시스템이 흔들릴 수도 있으니 그만해야 하는 겁니다. 선의로 보자면은 그런 식의 의미가 되겠는데 그러고 나서 뭐 셰트 브라운이 올린 트위터에 그런 얘기가 있다는데 지역은행의 대출의 승리다. 지역은행의 대출 업무의 승리다. 글쎄요. 이 SLR을 갖다가 규제 완화했던 걸 갖다가 그냥 중단한다면은 은행들은 대출 더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알고 한 얘기인지 아니면 제가 그 트위터를 잘못 해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렇게 됐고 문제는 이거죠. 이거는 3월 7일자 기사입니다. 야후 파이낸스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만 원래 이 기사는 블룸버그 기사입니다. 뭔 얘기인가 하면은 본드 트레이더스 고 올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노름판에서 올인하듯이 미국의 국채 마켓에서 빅숏으로 배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표현도 재밌지 않습니까? Wagers for hire. 이거 거의 뭐 노름이죠. 노름이나 마찬가지 그런 건데 지금 수익률이 높아질 것이다에 대한 그런 배팅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막 펼쳐지고 있단 말입니다. 뭐 financial condition 금융 환경, 금융 조건은 굉장히 스테이블한데 자, 이 블룸버그의 파이낸스 컨디션 인덱스라는 것은 여기서 제로 위에 있을 때는 완화적이고 경기 부양적이고 내가 이쪽으로 오면 타이트하다 작년 코로나 때 훅 내려오듯이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것만 봐서는 지금도 여전히 시장은 완화적이고 경기 부양적인 금융 환경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빅숏을 막 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얘기가 3월 7일 나왔습니다. 저는 이거하고 연관을 시키고 싶습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판단한 거겠죠. 연준 쟤들 정치권에서 저러면은 말 들어야 된다. 결국 SLR 연장 못 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게 움직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FOMC 당일날 2년물 안 움직이죠. 금리 안 올린다고 하니까 후내년까지도. 그런데 5년물이 꿈틀거립니다. 아래쪽에. 2년 뒤부터는 2023년부터는 사실 시장은 금리 안 올린다는 연준을 못 믿겠다는 얘기죠. 10년물은 장중에 1.75도 올랐습니다. 30년물은 2.5% 올랐습니다. 1.75는 우리가 1.5 언제 넘을까? 1.5도 하면 1.75도 했던 그걸 갖다가 지금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올라서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다가 팁스는 실질금리라고 말씀드렸죠. 물가 연동체 국채 마이너스 0.578입니다만 마이너스의 절대치가 낮아지는 것은 뭡니까? 실질금리가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국채 수익률의 상승세, 명목 수익률의 상승세는 실질금리 플러스 인플레이션 기대치인데 이 두 개가 다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보시죠. 국채 수익률이 더 오르면은 지금 같은 시장 조건 하에서는 거의 알고리즘에서 국채 수익률 더 올라? 일단 주식 팔아. 그것도 기술주 성장주 쪽으로. 이런 어떤 주문이 나갈 조건이 입력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전망하기 보담도 시장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시죠. 10년물 국채 수익률 일간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조금 급하죠? 조금 급하고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렇게 RSI 보세요. 이쪽에
이렇게 달라들면서 파는 선수들이 제법 많다는 얘기입니다. 역대급으로 숏이 쌓였다니까요. 오케이. 그리고 지금 이거 미국 장이 열리기 전이긴 합니다만 아시아 장에서 수익률이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위클리로 보실까요? 위클리로 보면은 이렇게 와서 자 이렇게 돌다가 한 45도 단인 이렇게 올라온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저는 그냥 본능적으로 이거는 지금 현재 펀더멘털 요인보다도 플러스 스펙큘레이션이 좀 더 가미된 장세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른바 쇼스 기저가 나왔던가 아니면 한번 땡기는 거죠. 땡기는 위로 한번 땡기는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숙제 수익률 갖다가 상승 쪽에 배팅하는 세력들의 타겟이 어딜까를 한번 짚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빠졌던 거에 일단 의미 있는 이 하락 추세의 되돌림이 절반까지 갈라니까 1.8이네요. 1.8184 뭐 이 정도가 찍혀집니다. 이걸 갖다가 통상적으로 조정다운 조정이라 하면 어느 가격에서나 61.8%인데 그러려면 2.15가 러플리 보입니다. 투기적인 움직임 맞습니다. 위클리에서도 지금 벌써 노란색이 이렇게 막 나올 정도로 과매수 국면이에요. 그런데 월간으로 한번 보실까요? 월간으로 보시면은 자 지금 제가 시도한 거는 이겁니다. 고점끼리 연결해서 처음에는 이 선이었고 일단 저항선이죠. 돌파되고 나서 새로운 고점이 나오면 또 선을 한번 끄어보십시오. 또 돌파되고 나서 또 고점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결국 이번에는 뭐냐. 이 선이 열리면 진짜 이제 겁나는 겁니다. 폴 볼크 시절에 80년대 초반에 15%대 16%대 미국채 수익률. 이것이 지금 80년부터 같으면 지금 거의 40년이 넘어가는 이 기간 동안에 크게 봐서 금리는 주구장창 빠지기만 했고 이제 해바뀌면서 돌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미미합니다. 6% 이상의 성장률을 생각하는 뭐 기저효과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2, 3% 정도의 경제성장률을 생각할 수 있는 와중에 지금 거기다가 이론적으로는 인플레이션 기대치까지 한 것이 시장의 금리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는 아직도 1.5% 정책금리는 제로금리 이 시대를 살다 보니 이거 뭐 금리 얼마 올랐다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제 일감은 일단 여기는 한번 머리는 부딪혀 봐야겠네. 이 레벨이 그냥 2%를 한번 찍어볼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 가서 2% 가는 동안에 증시는 달러는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까? 아니면 조금 완만하게 할까? 길어집니다만 브라질, 러시아, 터키가 지난주에 줄줄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브라질 2%에서 2.75%, 25BP 이런 차원이 아니고 75BP를 올렸고요. 러시아도 4.6에서 4.5로 터키가 17에서 19%인데 자 보시면은 달러 헤알 월간 차트입니다. 헤알은 주구장창 약세입니다. 달러 헤알과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주구장창 약세죠. 물론 이 구간은 뭐죠? 이 구간에 브라질 국채 투자하신 분들은 금리도 먹고 환도 먹고 꽁 먹고 알 먹고 하는 시절입니다. 그런데 또 뭐여죠? 그래서 주변에서 브라질 국채로 돈 되더라. 부자들이 브라질 국채를 했더니만 크게 진짜 뭐 어지간한 투자 수익률 능가하더라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신문마다 나오고 방송마다 나오고 증권사마다 전부 캠페인식으로 판때기 들고 나와서 브라질 국채 사세요라고 캠페인하는 시절이 이 무렵일 겁니다. 이 무렵이었을 겁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됐죠? 워낙에 이자를 많이 주니까 이자 측면에서는 한국의 채권 사는 것보다 좋았습니다만 이놈의 뭐 1.5 이렇게 하던 게 3.8 이런 식으로 만기쯤 가서 치달아버리니 뭡니까 이게. 브라질 헤알의 가치가 반토막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되니 금리 뭐 한 7-8%포인트 더 먹으려 하다가 환해서 50% 터지는 이런 상황이 생기기도 했죠. 그러니 여기서 보고 싶은 말씀은 주식도 쌀 때 사시고 뭔지 모를 때는 쌀 때 사시고
비트코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쌀 때 사시고 남들이 돈 벌었다 생각하고 막 비싸졌을 때는 안 사는 게 좋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번 마켓리드 뉴딜 지수와 관련해서 이창호 대표님과 살펴봤던 거기에서 이렇게 드리고 싶었던 저의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어쨌거나 다시 본론으로 와서 브라질은 최근 4월 동안에 환율이 떨어지면서 브라질 헤알이 강세죠. 금리 인상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브라질 보베스파 지금 팬데믹 이전 레벨을 아직 회복 못했습니다. 자, 아직도 이선 간당간당합니다. 세계 증시가 다 이런 국면입니다. 그동안 어렵게 만들었던 이 추세선 안 깨고 잘 버티고 이번 국면 넘어가야 될 텐데 아니면 이거 깨지면 조정이 좀 깊어질 텐데 터키까지만 살피고 마무리하시죠. 터키 작년 11월 20일 날 10.25에서 15%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오히려 금리 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리라는 일시적으로 오히려 더 약세를 가는 이상한 이 금리 약발도 잘안 통했고 24일 날 한 번 더 15% 17%로 25BP가 아니고 200BP를 올렸는데 그때 조금 이제 뭐 효과를 보는 거 했고 그 다음에 3월 18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금리를 17% 또 19%로 인상해서 이틀 연속 달러 리라 환율이 좀 밀려나서 리라가 조금 강세를 가나 했는데 오늘 아침 시드니 장이 열리면서 그냥 이놈이 훌쩍 8.5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은 8 아래로 살짝 내려와 있습니다. 그냥 호박집 가서 한 입에 탁 털어넣었죠. 누구 때문에?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자기가 4개월 전에 이 15% 17% 인상하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중앙은행 총재 갈아치웠는데 그 양반이 이번에 또 금리를 올렸다고 주말에 또 경질했습니다. 그거 보고 시장은 터키 너희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터키 주구장창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6개월 흐름을 보니까 이런 흐름입니다.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그냥 이렇게 직사각형 패턴을 유지하다가 상단 열고 가면은 이 장은 또 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이쪽 하단을 뚫고 내려온 장으로 간다면 이거는 무시무시한 트리플탑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흐름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뭐 캐시우드하고 테슬라는 한 일주일 정도 더 추가로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코스피는 아까 보셨던 무슨 뭐 브라질이나 터키 이런 쪽, 러시아 이런 쪽보다 훨씬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조정은 그동안 올라왔던 게 비하면은 어쩔 수 없는 조금은 겪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까지 살펴보셨던 국채 수익률이 여기서 좀 안정이 되어지느냐 국채 쇼스로 배팅했던 세력들이 이제 포지션 정리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아마 미국 증시나 우리 증시에 조정의 폭이 깊어지느냐 이 정도에서 다시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느냐의 하나의 또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키움증권 해외 주식 0.1% 수수료, 환율 우대 최대 95% 혜택 받자.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